할렐루야. 10월 31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아마 극히 일부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조상, 그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죽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음료처럼 마시도록 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황당무계하다.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이라는 빈곤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을 때였습니다. 어쩔 때는 그림자처럼 동행하는 때였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어떤 고을에서, 어떤 족장들은, 부족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답을 주셨습니다. 내 말은 육에 관함이 아니다. 영에 관한 것이다. 영이다. 영적인 말씀이다. 육의 생각으로는 풀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다 더 깊은 말씀, 마지막 말씀, 그놈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발 돌이키도록 하라. 그 마음을 멈추도록 하라. 아니면 너는 영생에서 떨어져 나간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을 죽여도 지옥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갔고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깊이 깨닫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은혜를 다 받았겠습니까? 아마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머리를 글썽글썽,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 말씀을 거두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진리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 아니냐? 옛날에는 제자를 부모님처럼, 부모님 그 이상으로 모시는 때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다.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낳은 자식이다. 제자이자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다. 진정한 아들, 딸이 되도록 하라.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것을 누군가 먹을 때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는 것을 먹을 때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헤어지는 사람보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차를 같이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을 이해합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삶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피와 살이 된 그 삶을 이해합니다.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해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